과 다르지 않을 거고, 그리고 터미네이터도 새 책이 들어가는데 이제 고3 실전 옛날 거부터 해서 30문항씩인데 크게 다르지 않아. 그리고 이번 터미네이터 1부터는 이제 이렇게 한글이 해석이 있으니까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이제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돼. 번역을 하는데 뭐 시간을 빌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뭔지 잘 파악하면서 실전을 풀어가는 거야. 그래서 뭐 터미네이터는 이제 실전용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모의고사는 2학년 수준의 책으로 지금 첫 번째 시리즈부터 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방학 특강 프로그램이 이미 시작은 됐는데, 물론 이제 수학 중심으로 특강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는 학원에서도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방학 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친구들은 우리 PC반은 2학기 내신 대비 문법 특강, 그래서 너 이제 주요 출판사들에 나오는 문법을 미리 선행한다 싶으면, 하고 싶다 싶으면 듣는 특강이고, 낮 2시 반에서 5시 반 학교에서 이제 방과후를 할 거니까 오전에 특강 진행이 안 돼. 6회에 걸쳐서 3시간 정도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특강이 아니더라도 겨울 때 우리가 한 방식대로 2학기 교과서, 그리고 2학기 뭐 더 나아가서는 부교재 선행을 진행을 할 거야. 선생님 이제 따로 숙제로 줄 거니까 미리 미리. 동북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있잖아, 그치? 네. 그리고 영화도 부교재 있고 올림푸스. 방사는? 없어요. 따로 없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교과서 선행을 미리 그래도 하는 거야. 2학기 책은 받았지? 네. 아, 2학기 책 뭐냐? 그냥 풀었는데 능률 실용영어 2. 능률 실용영어 2. 원 썼었지, 1학기 때. 네. 그렇지. 그러니까 2학기 때는 능률 실용영어 2를 예습을 갈 거야, 선행을. 동북은? 저희 동북은 모의고사 뭐 하는 건지. 그거랑? 네, 따르시는 학생. 교과서 안 줬어? 네. 그럼 너희 교과서 범위가 1학기 때? 끝까지 했죠. 스페셜 레슨 때. 다 했지? 네, 8번과 그거 제가 빼고 있죠. 그럼 책 바뀔 텐데? 미리 안 주셨단 말이야? 네, 아직 안 주셨어요. 너희 그 모의고사 지금 작년도 모의고사였지? 네, 그거 다 모아. 15년도 거. 그럼 또 15년 9월 들어가겠네? 2학기 중간은? 네. 이렇게. 방사능 능률 실용용어 2로. 그치, 원래 패턴대로 나가는 거. 영파여고는 교과서는 받긴 받았잖아. 뭔지 기억나? 무슨 책이야? 라이딩 앤 라이딩. 도쿄 장군이네. 근데 그냥 리딩 앤 라이딩이 있고 프랙티컬 리딩 앤 라이딩이 있을 거야. 프랙티컬 리딩 앤 라이딩. 출판사도 기억나? 똑같지 않을까? 능률 거? 모르겠어. 확인해봐. 네. 능률 실험 도쿄 장군 그리고 올림푸스. 그래서 여름 때는 그렇게 2학기 선행은 추가적으로 좀 하면서 정규 시간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방학하고 2학기 중간 전까지 이 책이 끝나서 다음 책으로 나가게 될 테니까 이제 이 책을 마저 마무리하는 거로.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일시, 나바니, 그렇지, 유닛 17에서 22까지 끝났고 이제 챕터 5만 남은 거네. 의미 파악에 필요한 필수 구문. 그 문제 3, 4, 5, 6, 7, 8, 9, 10. 8개 유닛 정도 남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빨리 끝나게 되면 뭐 추가 자료를 해서 교재 선정이 될 거고. 그럼 뭐 너희 어차피 터미네이터 실전책하고 모의고사 2학년 수준하고 할 거니까 그거 좀 감히 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은 큰 무리가 없을 거고. 궁금한 거? 됐어? 아직 뭐 수영 안 끝난 학교들이 많아서. 선생님, 근데 고2 되면 하루만 와요? 고2 됐을 때 레벨이 지금 AA반, A반, BB반까지는 주 1회 봐.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오전.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는데 B반, C반 레벨이면은 지금 하영구 선생님이 하고 있는 이틀에 걸쳐서 오는 반이 있고. 근데 이제 BB반이 돼 있는데도
나는 하루 가지고는 좀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주의회로 PC에 관해 레벨을 올리자 그냥 남아있는 친구들도 있고, 2학년 때는 너희도 알겠지만 이제 뭐 절대평가가 됐고, 근데 절대평가가 됐지만 사실 난이도는 좀 올라간 편이거든 지금. 7월 인천 그렇잖아도 모의고사가 돼 있었는데 지난번처럼 뭐 92, 93 그런 1등급의 컷이 조금 더 95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쉬워졌다라는 느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고3들은 뭐 그렇게 쉬워진 것 같지 않다 그런 정도고, 알겠지만 이제 뭐 내신에 힘을 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학년 때까지는 일단은 주의회 빠듯하긴 하지만 뭐 무리 없이 지금 2학년들도 내신을 다 해왔고, 2학년 체계로 바뀌는 게 2학기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작년대로라면 저도 이거 8월까지 보내면 9월에 곧바로 중간고사 들어가서 지금 뭐 이번 여름방학 말고는 진도 나갈 일이 거의 없을 거야. 9월 끝나자마자 이제 뭐 10월이면은 11월에 또 2학기 기말고사 들어가고, 그러니까 12월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학년 바뀌거든요. 그때 이제 삐삐반부터 주의회로 편성이 되는 거야. 이게 주의회 이제 한 4시간. 이제 그때는 다 해와야지. 자기 주도적으로 모의고사 숙제 분량하고 문법하고 독해 진도 나갈 분량이 공부가 된 상태로 와야 따라갈 수 있어. 그때 무슨 뭐 안 돼가지고 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건 정말 학습 효과 기대하기 힘들고. 이해돼? 그렇지. 보통 누구나 열심히 해. 너희가 해봐서 알겠지만 내신 때 너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 열심히 하잖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리 열심히 하는 친구는 많지 않아. 다들 계획은 다음 시험에 정말 미리 계획 써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 이번 어쨌든 여름방학 때도 똑같이 2학기 선행을 좀 미리 해서 좀 여유 있게 영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한번 받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좀 가지려고 그래. 그 외에는 뭐 알겠지만 뭐 1학기 중간보다는 기말이 약간 더 어려워지고 보통 2학기가 되면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야. 2학년 때 또 확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하게 꾸준히 좀 유지가 되는 편이라 그대로 배운 걸 좀 충실히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 편이고, 동북이 난이도 차이가 마구 선생님들 마음먹기에 따라서 마구 변하는 편이고, 영판은 이제 범위가 늘어나겠지 2학년이 되면. 자, 그건 그렇고 오늘 122페이지 유닛 23 들어간다. 그럼 본격 구문으로 해서, 본격 구문은 뭐 이렇게 시험 포인트로 나온다기보다 우리가 독해 지문을 읽다 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그러한 유형의 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문 이해 메뉴 한번 봐봐. 122페이지, 122페이지에 문장에서 명사나 대명사, 뭐 명사구나 대명사 뒤에 위치해서 같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그렇지 설명을 하는 단어나 부철, 이걸 동격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오브, 이 오브가 동격의 의미가 있는, 그렇지, The City of Seoul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 오브가 앞에 거랑 뒤에 게 같은. 그리고 이제 콤마 뒤에 이렇게 보통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돼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생략돼서 앞에 있는 것과 이렇게 같은 내용을 추가 설명한, 이제 보통 계속적 명법이라고 하는 거지 관계대명사에서. 이렇게 되는 콤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시, 사람 대시냐, 다시 말해서 즉 하는 요, 즉 요것도 이제 동격. 그런 말로 따지면은 요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요 콜론, 요것도 즉이잖아, 즉. 그래서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은 걸 연결할 때 써주는 또, 그치, 기호야. 요거는 이제 연결해주는 주어동사, 주어동사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도 하면서 즉이라는 거니까 일종의 동격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 책에 빠졌지만. 그리고 이제 대절해서 뭐 추상명사가 나오고, 이제 추상명사 나온 후에 이렇게 대절 나와서 이게 이제 동격의 접속사 배트라고 하는 거지. 이 추상명사 보통 간단한, 보통 뭐 더 뉴스라든지, 이제 뭐 더 루머라든지, 더 팩트 배시라든지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러한
이런 형태. 이 책에서 따로 다루진 않지만 weather 이런 것도 일종의 동격의 접속사로 부모인지 아닌지라는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 동격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뭐 시험 뭐 문법 문제라든지 그런 식으로 출제된다기보다는 독해 지문 속에서 앞에 있는 거를 추가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이 보면 된다. 자, 그래서 57-부터 57의 대명사나 또는 명사 플러스 명사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해 놓는 거지. My friend Bill. 그래서 내 친구 Bill은 came to see me. 나를 보러 왔다. A week after I was out of the hospital. 내가 병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뒤에 내 친구 Bill. 뭐 같은 표현인 건 뻔히 보이는 거고. 자, 이건 The whole world knows. 전 세계가 알고 있다. 100 이하를 We Koreans are hard worker. 우리 한국인들은 그래서 we와 Koreans 대명사와 이 명사가 같은 거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a hard worker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별거 없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8-의 전치사 of 그리고 콤마 dash 나와 있는데 Joe can see that. Joe는 that 이하를 알 수가 있다. Through comedy, 아 코미디를 통해서 he can now achieve his dream. 그가 이제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근데 his dream이 뭐냐면 of being famous, 유명해지겠다는 그의 꿈. 그래서 of라는 그지 전치사의 목적으로 being 동명사가 와서 유명해지겠다는 것과 그의 꿈이 같은 거지. 그다음에 두 번에는 이제 Giorgio Vasari. 그래서 who was가 생각된 거야. 칸바리에 Italian painter, architect, and writer.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건축가이자 작가인 Giorgio Vasari는 was born in Arezzo in 1511. 1511년에 아레조에서 태어났다. 그럼 3번은 이제 dash. For many decades, 수십 년 동안 퀴닌이라는 것이 dash. 다시 말하자면 그 퀴닌은 a white powder taken from the bark of a tree. 아, 나무 껍질로부터 추출이 되는 흰색 가루인데 was used in the treatment of malaria. 그래서 말라리아의 치료에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된 것이.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59 다시. 그나마 문법에서 시험에 좀 나온다면 이제 테스트에 나와주는 거는 이 that 정도가 저를 이끄는 동격의 접속사 that. 봐라. The idea is wrong 이라는 한 문장이 원래 있는 거야. The idea that all people are selfish.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 그래서 동격의 접속사 that는 일단 명칭이 접속사잖아, 그지? 그러면 접속사니까 뒤에가 완전한 구조가 오는 거야. 뭐 이렇게 있어야 할 게 다 있는 이렇게 완전한 구조가 오고, 그지? 세트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어지는데, 그럼 이 앞에 명사가 당연히 주어나 목주어 보호로 쓰이겠지. 여기선 지금 주어로 쓰인 거고. 얘가 없어져도 문장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왜냐면 이것과 그냥 내용만 같은 걸 추가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로 안전한 구조를 이끌면서 이제 나머지가 이제 똑같이 하나의 문장이 또 완전해지는 거야. 이거하고 이 뒤에 나오는 게 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그러니까 완전한 구조 속에 또 하나의 완전한 구조가 명사를 뒷받침해준 거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all people are selfish를 보면 all people이 주어고 are가 동사고 selfish가 보어인 완전한 구조가 하나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다 라는 그 생각은 틀렸다. 그래서 the idea 가지고 오고 is가 동사고 wrong이 보어인 거죠. 자, 하나가 더 있지. Eventually, 마침내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다. that 이하라는 we should stick with what we are good at. be good at 그러면 무엇을 잘하다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결론. 그래서 stick with 무엇을 계속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됐니? 그럼 여기 말한 대로 무슨 뭐 동격의 weather 정도가 없는데 흔히 이 교과 과정에서는 잘 안 달라. 그지? The question 그러한 의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뭐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Whether I should marry her or not. 내가 그녀와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은 is not determined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똑같이 지금 위에서 말한 대로 완전한 하나의 구조 속에 이번에는 대절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때때로는 웨더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그 의문이 이렇게 돼서 역시 본격의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하나 기록해두세요. 동격의 레더자. 하나 질문 하나 던져볼까? The fact I know the fact that she told him. 자, 이 that가 무슨 that겠니? 동격. 동격. 재영이는? 동격 같고. 너도 동격 같고. 다현이? 동격 같니? 그러면 동격일 때는 완전한 구조가 한다고 했지? 그래? 그럼 완전한 구조거든요. 한번 해보자. 그녀가 말해주었다 그에게 무엇을 말해줬는지가 없잖아. 이상하지? 그럼 이 완전하지 못하면 이거는 동격이 아닌 거야. 동격은 그냥 완전한 나는 알고 있다 그 사실을, 물론 여기까지는 완전하잖아. 근데 어떤 사실을? 그녀가 그에게 말해줬다는 사실을. 근데 무엇이 없어? 그럼 이거 동격이 아니었다는 얘기지. 그럼 뭘까? 목적어. 그렇지, 여기 목적어가 비어있는데 얘를 선행사로 보면, 선행사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해보니까 아, 그 사실을,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동격의 접속사 데트를 갖다가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가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좀 유의하면 되지. 됐네? 엉덩이? 요게 만약에 완전한 구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That she told him the truth. 그래서 직접 목적어까지 이렇게 다 있으면 요거는 이제 동격이 되겠지. 그녀가 말해 주었다 그에게 그 진실을.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동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동격 대절은 없어져도 앞에 거로 완전한 문장이 되고, 그지? 그런데 더 팩트라는 것을, 그지? 궁금이할 추상명사의 내용을 풀어주는 거니까. 이런 것만 좀 주의하면은 여기서는 크게, 그래서 동격의 팩트와 뭐와 아, 관계대명사랑 구별을 할 줄 알면 큰 문제 될 건 없어. 이건 뭐 시험 포인트로 이렇게 나올 만한 게 아니라 그냥 추가 설명을 더 해준다라는 식으로만 보면 되니까. 그지? 그게 이제 어차피 오른쪽에 연습 문제를 또 나오고 할 테니까,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하고, 보자. 우리 아들도 내일 시험이네. 오늘 뭐 수학학원을 가야 되는데, 보충을 막, 8시까지 해야 된다고 얘가. 땡깡 부리고, 땡깡까지는 아닌데, 막. 싫은 모습이 막 역력하고 막 그래서 집에서 복습시키겠습니다. 그러긴 했는데. 자, 그럼 123페이지 볼까? 맞아, 정리하고. 선생님, 근데 저 전치사 프린트 있잖아요. 그거 보셔주시면 안 돼요? 전치사 프린트 있지. 전치사 프린트. 그 아제트 서라. 전치사, 존재하는 전치사의 여기 있지.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전치사 150개. 생각해보면 뭐 이
이건 영어를 전공하고 있는 분들도 미처 생각하고 있지 못할 좀 안 쓰이는 것들이나 문화를 다 빼버리면. 선생님, 근데. 아, 잠깐만, 앞뒤로 다 있니? 네, 그냥 화장 붙이면. 왜? 벽에 붙여놓는데. 어. 아, 앞뒤로 붙여놓으려고? 이야, 벽에 붙여놓고 외운다. 네. 그렇지. 팀이랑 엉클이요. 그 어. 차이가. 그 없어. 없다라고 보면 돼. 어. 왜요? 근데, 어. 팀은 틀린 표현이라고 하던데. 누가 그래? 그... 레덜 자리에 이프 쓰는 거랑 똑같아. 아. 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레덜 쓸 자리에 이프를 쓰듯이, 어필 쓸 자리에 틀을 쓰면 왜 틀린? 틀린. 그게 약간. 구어적인 표현이다. 네. 그래, 그거야. 걔들은 이제 짧고 편안하게 쓰는 걸 좋아하는 녀석들이라. 게다가 요즘은 알겠지만 영어 문법이 사라지고 있거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심지어는 성덕고. 성덕고 걔가 그거 맞으면 다 100점인데 SS 원급 비교급을 원급 비교를 갖다가 조건에서 선수경에서 비교급을 사용할 거 그랬는데 원급을 쓴 거야. 그걸 틀리게 하네. 우리 말에 주어진 비교급일 뿐 네이티브들은 그걸 다 비교급 안에 넣어서 포함시켜서 설명하는데 선생님도 그냥 우리 식의 문법 체계에 그대로 완전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틀을 벗어난 건 틀리게 하는 어쩌긴 출제자의 의도가 그런 거야. 그건 맞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와보면 알겠지. 저도 그래서 그거 틀렸어요. 국어는 뭐 더 할?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쌤이 잘못 알려 그러니까 저희 엄마 쌤이 따고 들어오는데 쌤이 잘못 알려줘서 그렇게 적었는데 자기가 틀린 거 인정 안 하고 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냐고 저한테 뭐라 그래서 100점이 저 한 경기청대에서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2점 까였어요.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시를, 뭐, 국어는 뭐,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시인들한테 딱 시험을 보게 했는데, 파악점이 많았다, 그치? 자기가 쓴 시를 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야, 근데 그거 좀 너무했다. 웃을 수도 없고, 참. 아, 저도 웃겨요. 웃을 수밖에 없지, 뭐. 그거 해석을 국어 자습서나 이런 나온대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썼는데 안 썼는지도 모르겠는데 아, 그게... 그러니까 그걸 시험하는 것 같아. 그래 시인들이 자기는 이런 의도로 전혀 쓰지 않았는데 정해놓고 사회도 그 하나 있었잖아. 해설하는 게 아니라 응보대로 끊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배운 대로 했는데 찍은 애는 심지어 많았어요. 이의제기를 해서 그거는 생기고 망할 정도로 안 하겠어요. 그렇지. 야, 내가 전복을 찌르는 걸. 생활기록비는 제 선생님이 어른 긍정을 모르고 이 한마디 써버리면 끝난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1년 지나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봤더니 생기고에 그냥 엉망진창이고. 자, 어쨌든 잊어버리고 그래도 1등급은 나올 거 아니야. 중간에 많이 가지고 근데 자 어쨌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자 본격인 부분에 밑줄을 치죠. Like it or not, we humans are animals. 자 윤주야 여기서 뭐하고? 네. Like it or not, we humans are animals. Humans 명사와 we가 같죠. 좋든 싫든 우리 인간들도 동물들이다. 자, 557번. Mr. Baker, one of my neighbors, will visit my company tomorrow. 제이원. One of my neighbors는 who is one of my neighbors. 동격인데, who is 생각되는 거라 그랬지. 내 이웃들 중에 한 명인 베이커 씨는 나의 company, 회사를 내일 방문할 예정이다. 자, 598번에 과연이 The claim that we have a duty to ourselves is conceptually incoherent. 그렇지. 그게 본격의 접속사 대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은 is concept 하면은 개념인데 conceptual 개념상의 conceptually 개념상으로 coherent 그러면 일관된 근데 incoherent 그러니까 일관되지 않은
그래서 여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하는 거고, 그치? 일관되지 않은 것이다. 아니? 자, 559번. I really like the idea of having two different phones with different play styles. 유자, 여기는? 그렇지, 오브 뒤에 있는 거, 그치? 오브가 본격을 이끄는 거고, 헤딩부터 끝까지. 나는 정말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 Having two different phones. 그치?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를 갖는다는 생각. With different play styles. 서로 다른 놀이의 유형과 함께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를 그렇게 갖는다는 생각이 정말 좋았다. 자, 560번. In 1957, the Soviet Union launched Sputnik 2. The second man-made satellite into orbit. 지금 여기는? The second man-made satellite. 그렇지. Man-made. 이게 뭔 얘기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artificial. 그래서 인공적인, 인위적인.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인공위성. Artificial satellite 합치면 인공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인공위성인 스푸트닉 2호를 1957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궤도로 올빗 궤도로 발사했다. 얼마 전에 얼마 어제 그제 목성에 제2탐사선이 진입했지. 나사에서 쏜 탐사선에 진입해서 이제 그 궤도를 돌면서 목성을 탐사를 자세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561번 와서 뭐 우리말로 바르게 해석하시오. Paris, the capital of France, is an attractive city. 아,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capital 하면 무슨 뜻이냐? 수도. 수도. 또 없나? 그렇지. 대문자도 caps 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에 대문자로 바꿨을 때도 capital. 또 수도. 또 없나? capital. 주요한 자본의 대문자 수도의 캐피톨도 있는데 캐피톨 이건 뭐지? 미국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캐피톨이라고 했다. 내신 때는 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시죠. 캐피톨, 캐피톨. 그래서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자, 562번. Have you looked into, look into니까 어디를 들여다보는 거? 조사하다. Investigate. Look into, 그러면, 어디 안을 들여다보면서, 그지? 아, 조사하다. Investigate. 이런 의미로 쓰이는 그런 수거고. So, have you looked into the possibility of using plastic parts instead of metal? So, 너는 조사해봤니?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the possibility, 무엇의 가능성? of using, using이니까 사용하는 것의 가능성. So, of를 앞에 두고 동격이 using plastic parts, 플라스틱 부품들을 instead of metal, 아, 금속 대신에 플라스틱 부품을 사용하게 하는 그 가능성을 조사해 봤니? 그래서 동격의 of 쓰임이었고. 자, 563번은 The opinion that art should have nothing to do with politics. is itself a political attitude. 견해는 견해인데 예술이 have nothing to do with 무슨 뜻이냐? 상관이 없다. 그럼 have something은? 상관이 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그럼 약간 상관이 있을 때는 a little. 아, 상관이 있다는 얘기고 상관이 거의 없을 때 이건 이제 거의 없다. have much to do with 그러면 이거는 또 상관이 많다.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지. have something to do with 더 much냐 many냐 하고 옛날 구상 합헌 문제 나왔었는데 쓸 수 없는 취급을 해서 예술은 정치와는 상관이 없어야 한다 라는 견해가 이제 있어. 그 자체로 정치적인 attitude 태도이다. 에티튜드가 태도고 비슷한 게 좀 많지. 너희가 SAT 적성검사 볼 때 에티튜드가 뭐야?
이제 스콜라스틱 애플리티드 테스트. 이게 학자의 학문의 적성을 검사하는 것. 이게 흔히 얘기하는 SAT죠. Latitude도 있겠구나. Latitude. 이건 뭐지? Longitude도 있을 거고. Longitude. Altitude도 있다고 그러니까. Altitude. Magnitude. 추상명사를 나타내는. Tude, Tude, Tude. Latitude 뭐야? 지구의 가상의 괄호선. Longitude가? 위도가 뭐예요? 위도 경도 그렇지. 이게 지구면 이렇게. 여기 이제 경도면 세로로. 가상의 세로선. Altitude는 고도. 고도는 이제 높이 말하는 거야. Height. Magnitude는 이제 강도. 정도 말하는 거. 스케일. 뭐 어쨌든 튜드가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지. 여기는 아 예술은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라는 견해가 그 자체로는 정치적인 태도다. 예술하는 사람 마음이지. 장수 마음. 얼마 전에 뭐 조영남 씨가 기자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실제 작가들한테까지 퍼져서 얼마 전에 진짜 위장 문제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긴 뭐 그렇게 따지면 저자들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이 쓴 정기문 자서전들은 고스트라이더라고 해가지고 돈 얼마 받지도 않고 대작하는 거지. 이렇게 대필해서 써주는 거, 녹음한 거 이런 거 가지고서 화면보호기가 작동을 하네. 드디어 비스타에서 윈세븐으로. 와우 참. 어떻게 하냐.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다행히 이게 되네. 꺼질 때마다 한 번씩 봐주면 되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564번 보면 In 1958, 1958년에 그치? Choreographer 이라고 우리가 보통 안무가 그치? 뭐 아이돌들이 춤추는 거 그런 거 봐주는 사람이지. Choreographer Alvin Ailey 안무가 Alvin Ailey는 formed the American Dance Theater 그치? American Dance Theater를 formed 조직했다. Organized A company that brought fame to many dancers. 많은 무용수들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던 회사. 그렇지. 뭐 한거가 동격이야 여기 있는 거? 그렇지. The American Dance Theater하고 A Company. 이게 이제 칸마로 연결되어 있어서 which was a company. 주격 비동사 생략된 동격이겠지. American Dance Theater. 자, 그 다음에 565번은 In Williamsburg, the capital of Virginia until 1780. 그래서 아, 1780년이 될 때까지 버지니아의 수도인 윌리엄스버그에서는 people conducted themselves, conduct oneself, 행동하다. Much like the gentry in London. 아, 런던의 그치, 상류층, gentry, 그치, 상류층처럼 아주 많이 비슷하게 행동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 뭐가 뭐가 동격? 그렇지. 윌리엄스버그와 캐피탈 오브 버지니아가 동격이겠죠.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 없이 앞에 동격의 예들을 보여준 거고. 자 그럼 566번부터는 하나씩 한번 답을 넣어서 확인하고 지나가보자. 윤주아 답을 넣어서 읽어볼까? 566번 We raise the claim that we need to find the answer. 빙고. 우리는 답을 찾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치? 대절이 동격의 접속사 대절. 뒤를 보니까 위가 주어, 헤드 파운드 동사, 디엔서가 목적어. 완전한 구조. 그리고 대절이 앞에 있는 the claim. 그 주장과 똑같은. 자, 567번은 재영아. 그 앞에 모자를 보는 my family is about three blocks away on H Street. 그렇지. is about. 카페 모차르트가 주어니까 one of my favorites는 삽입된 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들 중에 하나인 모차르트 카페가
지 대략 3블록 정도 떨어져 있다. H 스트리트에. 자, 568번은 다현이가 빙고. 더가 붙어서 에즈는 필요가 없지.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최초의 미 대통령이었는데 어저 제너럴 육군 장군이었다. 인디 아미. 제너럴은 육군 장군이나 공군 장군도 그렇게 부르고 해군 장군은 아드모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해군의 장군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제너럴은 그치? 육군이나 공군의 장군을 보통 제너럴. 67번인데, 567번에 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 원어마 헤이로즈가 그 원이 주어가 돼서 이즈가 돼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당연히 이즈인데, 앞에 게 주어지. 카페. 순서 바뀌어도 되지 않아요? 뭐 상관은 없는데, 카페 모차르트, 위치 이즈 원오브. 그래서 원 오브 복수명사는 어차피 이렇게 my favorite 순서가 바뀌어서 이게 주어가 되도록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생략이 된 건데 실제 주어는 요거고 실제 동사는 문장 구조에서 이 삽이 끼어있는 이 동격의 콤마 두 개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처럼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 생략돼 따지고 보면 이건 보어였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연구 같은 경우는 하나 중에 하나라고 하겠지만 이건 공식으로 기억해둘 만한 거지.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one of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나오게 돼 있고 그치? 여기 단수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은 수입체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복수명사를 하더라도 여기 이제 뭐 정관사가 온다든지 소유격이 온다든지 뭐 지시사가 온다든지 데이즈라든지 도우즈 같은 거 있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어떠한 것들 중에 그래서 뭐 최상급이 온다든지 최상급이 특히나 많이 오지 너가 붙어서 무조건 어떤 친구가 한 번은 반드시 원어 무대에 최상급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는데 그거는 뭐 그때 최상급을 배우는 단원에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각인돼서 그러는데 특정한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니? 됐어요? 자, 그럼 569번은 The question, 오, 나와주네요. The question 대신냐, 왜더냐? We are not, we care about the environment. It's no longer a philosophical one.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그 의문, 그 질문은 더 이상은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돼있지. 뭐야? 요때 왜 나온 거야? 데트는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 이미 기정사실이 나온 거고 웨더는 or not이 나와 있어서 뭐뭐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사실이 나와주니까 요게 이제 동격의 접속사 웨더로 쓰인 게 나온 거지. 그나마 요 책이 좀 다를 건 웬만큼 다 다르고 너희 요 책은 좀 반복해서 좀 봐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너희 윗반들이 B반, A반이 이번에 쓸 책이 구문책이야. 걔들이 이제 독해하고 문법하고 책이 끝나고 바뀌는 책이 구문책인데 너희들은 이미 구문을 한번 다 한 거거든 이렇게 되면은 근데 걔들은 지금 구문을 해.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 사이에 끼어들어간 게 구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구문을 어느 정도 문법적인 기본 개념하고 문장의 형태들을 쭉 봐왔으니까 이거를 나름 잘만 정리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과 독해 사이에 브릿지니까 다섯 번에서 열 번 보는 사이에 완전 영어가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 천일문이라는 시리즈가 지금도 뭐 베스트셀러라고 항상 그러지만 이게 이제 이 구문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문법만 따로, 뭐 독해만 따로 이런 거에서 그 사이에 딱 접목되는 거야. 센텍스라 그래서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뭐 이경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걸 전공까지 하셨다는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 자, 보자. 그러면 그 밑에 웨더를 살펴봤고 When the mosquitoes became intolerable. Tolerate 하면은 참다지. So tolerable 그러면 참을 수 있는. 근데 intolerable 그러면 참을 수 없는 이래. So 모기들이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We gave up the idea.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포기했다.
오후냐 데트냐가 나와. Sleeping on the boat and went back to our house. 죄송합니다. 아, 네, 선생님. 어, 아까 주신 거 아닌가요? 아, 주신 거 아, 예. 자, 여기 오후냐 데트냐. 데트일까, 오후일까? 잘 봐야 돼. 어? 그래, 오후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올 거고, 그지? 명사가 올 거고, 데트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돼요. 그지? 요 차이를 묻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딱 바로 뒤를 보니까 sleeping on the boat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는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인 sleeping이 나오니까, 그지? 오후를 골라주는 거고. 그럼 그 뒤에 있는 and는 뭐와? We gave up and 이렇게 걸린 거였지. 우리는 보트에서 자는 것을 포기했고 그리고 went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렬이 걸리는 거고. 그치? 여기는 오브. 보트에서 자는 것을 포기했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다. 자, 571번에 재영아, 데트냐 위치냐 불러봐. Due to the fact they didn't read English, the prisoners were unaware of what they were saying. Prisoners 그러면 죄수들이니까 be aware of는 알았다, 인식하다인데 be unaware of니까 몰랐다가 되겠지. 어? That네. They가 주어, didn't read가 동사, English 목적어. 완전한 구조가 같지. 그래서 접속사 대. 그들이 영어를 읽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죄수들은 자신들이 서명하고 있는 것을 몰랐었다. 뭐에 서명하고 있는지 모르고 막 서명을 했다는 얘기지. 자, 572번부터는 이제 배열하는 거, 내신처럼 배열하는 문제가 나오네. The invention of the telephone was the beginning of a few industries. 아, 전화기의 발명은 몇몇 산업체들의 시초였다. 근데 어떤 산업체들이야? 현대인들이 당연히 여기는. 자, 다현아, 나 이래볼래? A few industries. That. Industries. That.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렇지, 주어로 modern people. 당연히 여기다. 어? Take. 그 다음에 For granted. 와하. 그러면 take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네. 그럼 이 대투는 정체가 뭐라는 얘기야?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동격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문제를 구별해야 되는 건데, take 목적어 다음에 이제 이걸 A라고 하면 A를 당연히 여기다 이렇게 되는 뜻이야. A를 당연히 여기다. 수고야. Take something for granted. 목적어를 당연히 여기다. 그래서 아하, 이 that는 관계대명사구나. 본격의 that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원래는 구별해서 관계대명사인지 동격인지 물어야 되는데 여기 배열 문제로 내신형으로. 그래서 위는 어디 있어요? 아, 위가 빠졌나? 네. Modern people take for granted. 위 modern people이지 뭐 본격이. We modern people, 우리 현대인들이 동격, 요게 동격이네. We modern people. 그렇게 하면 동격이 해결이 되겠지. 됐니? 자, 573번은 The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아, 신문 읽기에서의 그 감소가, 이것도 수능 기준인데 has been blank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우리의 신문 읽기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윤주해보자. The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has been 뭐뭐 때문이었다. 해즈빈? 뭐뭐 때문이었다. 모르겠어요. 뭐뭐 때문에? 그렇지, due to. 이제 본문
주격 보호를 이끄는 전치사니까,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 써야 되잖아. 명사, 대명사, 동명사. 뭐 때문이었어? The fact. 그렇지. Due to the fact. 아. 근데 어떤 사실? That we are 조동사 doing more. 나머지 있지 않나?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 이렇게 되는 건가? 됐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the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신문 읽기에서의 그러한 감소는 has been due to 뭐뭐 때문이어 왔는데 due to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 때문이어 왔다. So we are doing more,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다. We are doing 무엇을? Of our newspaper reading, 우리의 신문 읽기를 이제 더 많이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이어 왔다. 근데 has been ing도 됐잖아요. Has been ing? 그 어쨌든 배우는데 has been ing도 물론 현재 완료 진행인데 has been doing more 이렇게 되면 due to the fact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뭐뭐 때문이었다고 이거를 분격 처리해서 같게 표시를 해놓은 거지. 그냥 이렇게 없어도 상관없겠지. 없으면 그렇지. 근데 그건 좀 다를걸? 봐봐, 주어가 더 decline이거든. 근데 더 decline은 감소잖아. 그렇지. 근데 decline 요 주어가 근데 감소가 해오는 중이었다 이러면 그거는 문맥이 안 맞지. Has been doing 하면 이해돼? 네. 그러한 애기 때문에 the fact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연결시키. 재현, 잠 늦게 오고 574번에 너 할 거야. Many writers are paralyzed. Paralyzed 그러면 이제 마비시키다. 여기 뭐 무력하게 만들다 해놨는데 많은 작가들은 무력하게 된다. By the thought.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근데 보니까 competing they are that with everybody else. 그러면 뭐야? 그들이 모든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네. 근데 who is trying to write and presumably, presumably는 아마도 짐작컨대 doing it better. 아, 그것을 굳이 써서 더 잘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밖의 모든 사람과 경쟁을 자신들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무력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By the thought that, 그렇지. that이야라는 생각. 그 다음에 주어동사. They are competing with everybody else. 이러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many writers are paralyzed by the thought that they are competing with everybody else. And who is trying to write and presumably doing it better.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배열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베스트 문제로 가본다. 구문 프랙티스 어드베스트. 드디어 이제 실제 수능어법에서 나올 만한 데트냐 위치냐 부르냐가 나왔다. 자, 575번 생각해봐. However, 그러나 people are unaware of this phenomenon.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인식 못하고 있다. And 그래서 live under the illusion. 그래서 착각 하에 살고 있다. That 또는 which. When they are experiencing time pressure, 그들이 시간 압박을 경험하고 있을 때, they are also more creative. 자신들이 또한 더 창의적이다. That냐, which냐, 그러면. That라는 걸 어떻게 알아? 완전한 구조. They가 주어, are가 불완전한 이 형식 동사, creative와 형용사 보어. 완전한 구조가 알지? 그 사이에 이제 when they are experiencing time pressure라는 부사절이 들어갔고 자, 앞에 있는 the illusion이라는 착각이라는 추상명사와 대절이 동격인 거지. 잘했어요. 그 다음에 576번 우리 찬업하기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또 요즘은 또 강정호 박일철에 이어서 또 강정호까지. 자, 찬호파 one of the few Korean pitchers in Major League Baseball over the past 100 years. 와, 지난 몇백 년 동안에 걸쳐서 메이저리그 야구에서 몇 명 안 되는 한국의 투수들 중에 한 명인 찬호 파크는
having made 또는 made his debut in 1996 as a starting pitcher. starting pitcher 선발투수. 선발투수로서 1996년에 데뷔를 했었다. 뭐 들어가니? made. made는 뭐야?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 오케이. 과거 동사죠. 그래서 찬호 파기 주어고 one of the few부터 years까지는 삽입된 본격의 그지 본격의 구문이고 그래서 동사가 필요한 자리 made. 특히나 너희가 이제 지금 현에 수능 문법 문제에서도 지금 또 3년간 이게 계속 나왔는데 주어 동사 찾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중에 제일 복잡한 게 하나 나온 거죠. 이 동사를 쓰느냐 아니면 준동사를 쓰느냐 가지고 3년째 나왔는데 이제 뭐 아무리 스토플에서 문법이 없어져도 주어와 동사 찾는 건 가장 기본이니까 그게 바로 구문의 핵심인 거고 근데 골 때리는 건 이 규칙 동사나 불규칙 동사 중에 이 PP와 똑같은 게 있어. 그치? 과거 동사가. 그러니까 made 같은 경우는 과거 동사도 made고 PP도 made니까 딱 문제 내기 너무 좋은 거지. 그치? 형태가 똑같아. 이런 걸 구별할 줄 알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가 주어를 표시할 줄 알고 동사를 표시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목적어나 구어를 표시할 줄 알고 그 사이에 수식어구는 영어에 딱 두 가지잖아. 형용사도 수식어구나 부사도 수식어. 아까 줬던 그 전면부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고 뭐 투부정사나 분사 몇 개 안 되잖아. 형용사절 아니면 부사절. 그래서 그 구조를 볼 줄 아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네 받침과 단어를 누가 많이 아느냐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3학년을 대비해서 수능 시험을 잘하려면 이제 국어. 그때는 영어 영역이 아니야. 이제 떠나는 거야. 90점까지는 영어로 돼. 90점에서 100점에 1등급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는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오죽하면 한글 해석본을 주고 풀어도 똑같으니까. 그때 이제 얼마나 많은 글을 읽어봤느냐. 지금 2학년 때 우리 엘리제 예선업에서 3학년 커리큘럼을 한 번을 밟아. 그래야 3학년 수준의 것을 미리 보니까. 그리고 수능 기출 정도는 한 번쯤은 봐주는 게 정석이라고. 지금 재수하는 그 강대라고 하지 보통 이놈들 강남대성학원이라고 강남대성학원도 아무나 못 가거든.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보통 거치는 재수 학원인데 그 중에 이제 둘로 이제 가끔 와 애들이. 근데 이제 수능 기출을 전혀 안 풀었던 애들은 이제 조금 느끼는 거지. 배경 지식도 그렇고 다르거든 합니다. 수능에서 문제는. 올해도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9월을 봐야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을 텐데 연계도 지금 연계가 간접 연계밖에 없고 애들이 지금 막 올해 애들이 제일 불안해. 그나마 직접 연계는 공부했던 너희가 내신처럼 뭐 부교재를 공부했다 아니면 교재를 공부했다 그러면 그 지문이 그대로 나와. 그럼 뭐 어렵지 않잖아. 그 지문 그대로 나와 수능에서. 근데 문제는 주제가 똑같고 지문이 확 바뀌어갔구나. 이번 연계는 더 연계처럼 안 보였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도 믿을 건 실력이야. 다양한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 너희 지금 이 책이 이 어드밴스트 정도의 이 정도 문장 구조에 이 지문을 읽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것만 잘 갖춰지면 그래서 반복해서 이 어드밴스트를 자꾸 봐서 이 정도 구문에 익숙해지면은 수능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이 정도였다. 진짜 어? 아우 그래 처음엔 어렵지. 처음부터 쉬면 그 누가 공부하겠어. 근데 그런 게 있어. 위에서 눌러주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아예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너희가 2학기 되면서 지금 2학년 모의고사 풀어 들어간다고. 그러면 1학년 9월이나 11월 모의고사 볼 거거든. 당연히 2학년 거에 익숙해져서 그 정도 난이도 풀다가 1학년 걸 딱 보면 쉽게 느껴지겠지. 가장 너희가 와닿을 수 있는 비유는 그거야. 지금 중학교 3학년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봐. 생각만 해도 하, 껌이지. 그치? 그거와 같은 거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현명한 아이들은 지금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3학년 내용의 공부를 한단 말이야. 조금씩. 익숙해지거든. 사람이라는 게.
그것만 가지고 막 머리 아프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 아무튼 576번은 정말 이 수능에서 요구하는 딱 그 문제, 주어와 동사 찾기. 자, 577번. Sometimes circles for self-advancement and self-protection.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지. 때때로는 자기 발전, self-advancement, 그리고 self-protection과 자기 보호. 자기 발전과 자기 보호를 위한 circles, 그 모임들이 show, 보여준다. The image of shared fondness. shared니까 공유되어지는 fondness. 아주 기호, 좋아하는 것. 기호를, 기호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But, 하지만 they are based on the idea. 그것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of 이하라는 생각이냐, that 이하라는 생각이냐. So each of each members, 그 구성원들 각각이 is valuable, 귀중하다, according to what they have achieved. 그들이 성취해온 것에 따라, 이제 귀중하다라는 그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5분이 됐으니, that each of its members, 주어, is valuable, 동사. valuable은 이번에 2학년 보성인가가 아마 valuable, 귀중한 거잖아, 그치? valuable 쓰는 그런 뭐니? 이거는 귀중하지 않은 거고, 매우 귀중하는 따로 있어. 매우 귀중한. 그래, 그건 invaluable. invaluable은 아주 귀중한. 실제로 작년 9월 모의고사 3학년들이 많이 틀렸다. priceless. 이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어서 와라. 너는 시험이 오늘 끝났냐? 근데 너 시험 언제 끝났지? 언제 끝났지? 끝났어? 화요일. 아, 화요일 날 끝났어? 운현이 7일부터, 아, 일정이 잘못됐구나. 운현 문정은 7일부터 해서 12일로 끝나는 거로 돼 있는데, 일정이 바뀌었나? 아니요. 원래 그랬는데. 어? 원래 6월 28일인가 그렇게 시험 봐서. 아, 28일부터 봤어? 아이고, 빨리 오셨네. 시험 잘 봤고? 어, 네. 야, 좋네. 8월, 7월, 28일에서. 그럼 어제, 아, 4일날 끝났다고? 화요일날? 네. 5일날 끝난 거네? 생일려고요. 오케이. 우리 지금 정규 수업 진행 중이었어요. 선생님이 시험이 안 끝난 걸 알고 있었는데. 요거는 성적으로 이따가 끝나고 적어서 내면 되고. 요건 몇 점? 여기까지는 다 맞았는데. 서술형은 아직 확인을 안 했어. 아, 서술형 확인을 안 했고. 오케이, 채권해. 띄워. 지금 이제 본격 들어갔어. 요거 찍은 게 있으니까 일단 요걸 봐야지. 어떻게 앞부분은. 그리고 성적 조건이고, 오늘은 자습실에서 단어 이거는 별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이 시간은 여기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선행을 할 거고. 방학 동안에 2학기 또. 너 2학기 책은 뭘 쓰니? YBN. 종류가 뭐야? 네? 시사, 실용영어, 그냥영어. 아, 똑같아. 실용영어 1. 실용영어 2로. 시사 실용영어 2. 아, 확인되면서 선생님한테 다음 시간에는 확실히 알려주고. 어차피 파악될 거니까. 다 썼나? 8과까지? 7과까지 있었나, 리듬? 거의 다 했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최고. 능률 실용영어거든. 그럼 맞네. 오케이. 지금 책으로 저기 125페이지 들어가 있어. 어드밴스트. 아니면은 잠깐만. 이 나가니 더 나갔었나? 조금 더 나갔었구나. 조금 차이가 있네.
오케이, 거기 125페이지에 578번 아니면 넌 자기 주도 때 수업을 앞에 걸 듣든지 2교시에 그리고 어차피 2교시에 단어 시험하고 너희 모의고사 오늘 한 차례 볼 거거든. 그 오늘 터미네이터하고 그리고 2학년 모의고사 새로 나가는 거하고 다음 주부터 나가 책이.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 시험 보고 나서 대성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를 하나 풀 거야. 듣기 말고 그 뒷부분 그 세트 하나 풀 거니까 그럼 지인은 숙제로 내면 되지. 오케이. 577번을 그래서 that가 동격의 접속사고 each of its members sure is valuable 동사였으니까 동격의 접속사 that를 묻는 그런 문제였고. 자 그럼 578번은요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네. The fact which information is conveyed in this high-tech manner somehow adds authority to what is conveyed. 그러면 정보가 is conveyed, 전달이 된다. In this high-tech manner, 이렇게 첨단 기술의 방식으로 somehow, 그러면 어쩐지라는 부사인데 어쨌든 뭐 어쩐지. 그러면 the fact니까 주어가 the fact, 그리고 as 나오지 somehow의 as, 덧붙여준다 authority, 권위를.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와 is conveyed라는 것의 주어를 what가 그래서 전달되어지는 것에 그치, 권위를 덧붙여준다. 그런데 한마디에 또 when 받아서 when in fact 사실은 the internet is a global conveyor of unfiltered, unedited, untreated information. 인터넷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여과되지 않은 unfiltered, 여과되지 않고 unedited니까 편집되지 않고 untreated니까 가공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정보를 conveyor, 전달하는 매체, 그지? 전달자, 그러한 세계적인 매체라는 것일 때 when 이렇게 부사들인 거죠. 이거는 그럼 1번 which, 2번에 what, 3번에 when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 1번 which 뒤에 그럼 뭐가 잘못됐지? 뭐로 고쳐야 돼? that의 정체는? 동격의 접속사. 그러네요. 그럼 the fact가 주어고 as 동사 authority 목적어인데 information is 주어고 그죠? information 주어고 is conveyed는 수동태로 된 동사니까 완전한 구조가 온 거지. 그래서 that 이하라는 사실 그래서 정보가 이제 이런 첨단 기술 방식으로 전달된다라는 사실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권위를 더해준다.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이라는 게 여과도 되지 않고 편집도 되지 않고 가공도 되지 않은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 세계적인 매체일 때 그런 식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지. 자 그럼 579번은요 Though it wasn't the soundest sleep we've ever had, the experience that sleeping under the stair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is something everyone should do at least once in their lives. Under the stars, stairs, stars. 와, 멋진 일이구나. 비록 그것이 가장 깊은 수면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았던, 이제 취해보았던 가장 깊은 수면은 아니었을지라도 바로 사막에서, 사막의 한 복판에서 별들 쳐다보면서 별 아래에서 잠을 잔다라는 그 경험이 모든 사람이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다. 사막 한복판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잠을 자는 일. 자,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2번. 2번에 어떻게 고쳐야 돼요? 오브. 똑같은 동격인데 이번엔 주어동사가 아니라 sleeping이라는 분명사니까 그치? 전치사 오브가 와서 동격의 오브까지요. 그래서 뭐 일단 동격에서는 사실 너희가 문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보통 접속사 대, 동격의 접속사 대트와 관계대명사 대트 구별하는 정도를 기억해두면 되는 정도고 그리고 이제 비교 구문 이렇게 들어간다. 비교 구문. 근데 비교 구문은 미리 말해두지만 가장 힘든 외워야 되는 게 많아. 얼마 전에 그 뭐 송덕구 얘기도 했지만 특히 왜 그런지 이 품사의 성격에서 나오는데
형용사나 부사는 뭐 중립적인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하얗다, 뭐 빨갛다 뭐 이런 중립적인 성격의 것들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이쪽에 많아. 좋고 나쁘고 어떤 주관적인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견해가 들어가는 거지. 필자의 견해. 우리가 독해를 잘한다는 건 필자가 그 글감 채택한 소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견해를 덧붙여서 주제로 만들고 거기에 어떤 주장까지 해가지고 요지로 만드느냐라는 것을 잘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형용사나 부사는 이렇게 비교급이라는 게 있어. 비교급이. 그러니까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쓰는 것을 이제 원급이라고 하고, 이제 비교급이라는 게 있고, 이제 최상급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익히 봐서 알겠지만, 뭐,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라든지 하는 문법적인 주어동사, 주어동사 사이에 접속사를 꼭 넣어야 한다는 그 문법을 어기는, 그치? 그러한 구문도 있고, 외워야 되는 다양한 구문들이 되게 많아. 이걸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필자의 요지를 잘 파악하게 되거든.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 비교급에서. 그래서 이거를 잘 갖추고 있으면 조금 딱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아차리는 것과 못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지. 전혀. 왜냐면 요지문이 많거든. 근데 여기는 일단은 뭐 이렇게 딱히 벗어난 표현들보다는 주된 표현들의 위주로 해서 나오니까. 구문 위에, 126쪽에 구문 위에라고 된 것 좀 한번 봐봐. 비교 표현에는 comparative라고 하는 이 비교 표현에는 원급 비교 원래의 형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원급 비교라는 건 우리가 이제 as나 so as 사이에 요것도 이제 많이 나오지. 형용사나 부사에 원급 영어에 딱 수식어부 두 개에다가 고어를 쓸 수 있는 형용사나 서 원래 형태. 이제 뭐 부정일 때는 뭐 as 말고 so도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원래 형태를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급에다가 er을 붙여서 이렇게 then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음절에서 발음하기 힘든 거나 삼음절에서는 이렇게 모어와 함께 then을 쓴다든가. 그리고 then이 들어가는 게 이제 비교급에, 요거는 이제 원급에 표현일 때 쓰이는 접속사들이고, 얘는 이제 비교급에 접속사. 그리고 이제 뭐 최상급이야. 뭐 더 플러스 이제 EST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더 most를 붙여서 이제 원급을 같이 쓰면 이런 형태로 최상급에는 보통 더가 달라붙는. 근데 최상급에만 달라붙도록 되어 있는 이 더가 비교급에 달라붙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렇게. 그래서 그 특수한 표현들을 같이 기억해두면 비교급은 독해에서 큰 힘을 발휘해. 독해에서. 그래서 그 표현의 밑줄을 쫙 쳐서 아 필자가 강조하는 게 나왔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으면. 자, 그래서 거기에 최상급이 있다까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또한 원급이나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그냥 최상급을 그냥 쓰기에는 밋밋해 보여.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좀 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뒤에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60-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관용적으로 쓰인 비교 부문들, 바로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알면 힘, 모르면 오마이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0-1에 곧바로 나오지.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liberty. 아무것도 자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밑에 최상급으로 써놨는데 Liberty is the most precious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거기 다양한 표현을 써놨는데 하나가 좀 빠진 게 있는 듯한데 Nothing is as precious as liberty. 그게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제일 중요한 게 뒤에 정보지. Liberty. 그리고 Nothing is so precious as liberty. 그러면 최상급을 이용하기 전에 liberty를 이용하면 Liberty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else.
이런 표현인 거지.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보다. 원래는 뭐 any other thing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이거 똑같이 뭐 liberty is as so precious as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이고, 그렇지? 이거는 원급 비교를 이용한 최상급을 liberty를 주어로 해서 쓴 거고, 너희 책에는 지금 nothing을 앞에 집어넣어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Nothing is as precious, so precious as를 쓰든 more precious than을 쓰든, 그렇지? 근데 than 뒤에는 liberty가 쓰인 거겠지. as 뒤에는 제일 중요한 정보가 뒤에 나와. 자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서 애초에 그냥 뭐 liberty is the most precious 책에는 이렇게 나와줬는데, 자, 이 최상급이라는 거 뒤에는 원래 뒤에 of all 모든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달라붙거나 아니면 in 다음에 장소가 나서 in the world 이렇게 자유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또는 관계대명사의 경험이 나와서 that we've had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본 것 중에 가장 뭔가입니다 해서 아 최상급 대명부터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물론 이런 건 뻔하니까 굳이 안 써줘도 형태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처럼 재미없게 그냥 자유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형태를 써서 표현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1번 문장은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liberty. 제일 중요한 점을 맨 뒤에 담아서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 말고 아무것도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Nothing is as precious, nothing is so precious as liberty.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래서 liberty를 주어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해놓은 거지. 2번은 또 어때? 똑같네. Novelist David Ray. 아, 소설가 David Ray는 is as qualified as any other man.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격을 갖추고 있다. 다른 어떤 사람만큼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라는 얘기는 가장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얘기지. To write about the Lancashire language. 아, Lancashire 언어에 대해서 글을 쓰는 이제 자질이 가장 갖춰진 사람이다. 이 표현 대신에 그리고 요거는 더비교급, 대비교급 대신에 두 번째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as의 비교급이나 이렇게 이럴 때 비교급 뒤에서는 any other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것도 기억해야 되기는 단수 명사를 쓴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더비교급 1순위. 그 다음 2순위가 이거. 각종 공인시험, 공무원시험을 통틀어서 any other 뒤에. 평상시에는 any other 단수명사, 복수명사를 다 쓸 수 있는데 말해서 비교급 뒤에는 any other 단수명사, 그래서 여기는 any other man, man인 단수명사가 쓰인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해놨지. Novelist David Ray is more qualified than any other man. 그래도 역시 any other man은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럼 위에 표현대로 no one 또는 no novelist 이렇게 주어로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그치? No novelist is as qualified 또는 so qualified as novelist David Ray. 그치? To write about the Lancashire languag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같은 방식으로 형태만 원급 비교나 비교급의 형태를 썼지 전달하려는 말은 최상급이다. 필자가 제일 강조하려는 키워드가 나온다는 거지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에 second to none 해서 이제 관용적인 비교 표현을 그나마 하나 집어넣어준 거예요 여기는. So her suggestion 그녀의 제안이 was second to none 누구에게도 두 번째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최고였다라는 얘기야. 그녀의 제안이 최고였다. And 그리고 the manager accepted it eagerly. 그 매니저는 그것을 아주 열렬히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거지. Second to none. 둘째가라면 서러운 뭐 이런 표현에 우리말의 표현이 있듯이
뭐 정말 주의해야 되는 해석을 해석 그대로 보면 뒤쪽에 뭐 다양한 표현들이 또 하나하나씩 나오게 될 거니까 형용사 부사 최상급 비교구. 자 밑에 아니라 다를까 관용 표현들이 쫙 나와주는데 더비교급 더비교급. 네, 더비교급 더비교급에서는 너희 특히 내신이라든지 수능 어법과 관련해서는 비교급이라는 건 형용사나 부사거든요. 그치? 그 비교급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텐데 이 형용사나 부사가 원래 하는 역할이 뒷문장에서 비어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형용사가 쓰여야 될지 부사가 쓰여야 될지 이걸 잘 골라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늘상 했던 형용사가 쓰일 자리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보어 자리인지 그리고 이제 부사가 쓰여야 될 자리라는 건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그치? 아니면 부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을 수식해야 되는데 뭐 문장까지 수식은 안 하겠지? 문장의 일부가 앞으로 온 건지 대를 수식하는 자리인지 물론 이제 네 번째는 문장 수식이지만 부사 역할이 그래서 원래 자리가 어디였는지 그걸 잘 간파해서 형용사 부사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만나보게 되는 그런 내용일 거란 말이야. 한번 봐봐. The more timely and precise the warnings are 이렇게 돼 있지. The warnings가 주어야 경고들이 are, 이다. 그럼 보어가 필요하네. 그럼 I의 보어는 timely와 precise고 그럼 뭐가 하는 일은 timely와 precise를 수식하던 부사였던 거야. 그래서 경고들이 더 시기 적절하고 더 precise, 정확한 이지. 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the more lives and property can be saved. 그럼 여기는 lives and property라는 걸 수식하는 more, 형용사였던 거지. 그냥 그 자체로. 더 많은 생명과 재산, property, 재산이 can be saved, 구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지. 그럼 어제냐, 그제냐, 우리나라 왜 진도 5.0에서 6.0 정도의 울산 앞바다에, 그치? 뭐, 위치가 5.0이에요. 강도는 6.0? 아니, 그게 아니라, 강도, 그 정도면 일본 대지진보다 크게 난 거지. 내륙에서 일어나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와전된거지. 와전된 거라고? 네. 아, 그 정도까지? 위치 이름을 5.0. 아, 그 원래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의 강도가 그 정도 됐다?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 나멀리 버돌소 비구문 있잖아요. 근데 그게 A랑 B랑 100명이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주어랑 동사랑 순서가 바뀌잖아요. 나돌이가 들어오면 네, 근데 그러면은, 근데 왜 버돌수는 그냥 주어동사예요? 나동리와 버돌수는 버트가 어쨌든 등이 접속사잖아. 상관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뒤에 문장은 별개지, 뭐. 하나의 또 다른 문장이라고 보면 되지. 근데 왜 병렬이라고 봐? 병렬이라고 한다니? She is 나동리. Cute, but ugly이지. 요거를 쓰거나 요거를 쓰는 건 마음대로 생략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단지 모모일 뿐만 아니다라는 요것은 어차피 요걸 공통으로 갖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 똑같이 요 B라는 것은 C의 보어로 쓰인 A와 B의 구조인 거잖아. 이렇게 보면은 병렬이지. 나돌리가 주어로 가면 나돌리가 앞으로 가면은 이렇게 그렇지 나돌리 그러면 흔히 말하는 요거 이제 부정어구 때문에 부정어구가 문드로 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 근데 얘는 부정어구랑은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는 거. 부정어구 도치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1번은 the more 하는 것들이 앞에 거는 부사로서 time이나 precise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였던 거고 뒤에 있는 the more는 lives and properties 수식하는 형용사였던 거지. 했니? 자, 2번은 we are not perfect.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But 하지만 our culture is superior to others. 아, 이건 이제 예외적인 비교급에 라틴어에서 살아남은 그대로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superior 그러면 무엇보다 더 우월하다. inferior 그러면 무엇보다 더 열등하다. 그치?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then을 쓰지 않고 to를 쓰는 녀석들이야. 그리고 prior는 그냥 아예 prior to 자체로 그냥 뭐뭐에 앞서서 라는 수거처럼 기억해도 될 만한 녀석이고 그리고 senior가 있어. senior 또는 junior. senior는 선배의 더 나이가 많은, junior는 나이가 더 어린 또는 아랫사람의 이런. 그러니까 비교급의 접속사를 then을 쓰지 않고 to를 그대로 쓰는 것 중에 남아있다는 얘기야. 라틴어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서. 그리고 책에 하나 빠져있는 게 제일 중요한 prefer가 있단다. prefer. prefer가 뭐지? 선호하다. 그렇지. 선호하다. 선호하다. 아, 옛날에 백선호. 내가 다 따라오는데. 아, prefer. 아, 학생 중에 있었어. I prefer reading to. 나는 축구하는 것보다 책 읽는 게 더 좋아. 그럴 때 이걸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prefer A to B 그럴 때 prefer A to B. 그래서 B보다 A가 더 좋다. 이때는 명사나 동명사를 써서 이렇게 to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거니까 문법 시험으로 자주 언급이 돼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prefer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데 I prefer to read. 그때는 이제 to를 쓰지 않고 rather than 이렇게 써서 rather than to play. 이거는 이렇게 prefer to 부정사 rather than 역시 to 부정사. 근데 가로 가다가 요즘에 이렇게 아렌지도 나온다. 왜 그러냐면 rather than이 비교급이 아니라 이때는 instead of의 개념으로 전치사처럼도 쓰여서 이렇게도 쓰이기 때문인데 그 이제 실용용어에서 너무 자주 나와요. 저희 B보다 B 하느니 차라리 A라는 게 낫다. 이런 개념으로 쓰이는 거. 이해하는 게 더 좋다. I prefer to be. 차라리 나는 책을 읽을래. rather than to play soccer, 축구하느니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superior to, 뭐 inferior to, junior, senior 하는 것처럼 prior to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영어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3, 4번까지 마저 했으면 좋겠는데 윤주가 책을 쫙 알아서 덮어주네. 시간 보고 예, 씨. 선생님. 오늘이 7월 7성은 아니지, 양력이. 네, 맞아요. 누가? 오늘 생일이라서 이 친구들에게 놀러가고 있는데. 오늘이 생일이야, 7월 7일. 네. 정 빅토리노라는 내가 아는 우리 대학 동창형도 생일인데, 오늘. 네.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너는 오늘 이거를 받아봐. 근데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잘 왔어. 알았어, 알았어. 내일까지 출근해야 되는 건데. 아, 그치, 우리 이거는. 근데 출근하고 더 바빠요. 시험표 되면 바쁜 거 알지? 수행평가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습실로 이동. 조기 선생님도 뵙긴 해야 되니까.